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름 코디 이제 58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서 부득이하게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1편과 2편 나눠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여러분들도 쉽고 또 재밌게 영상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안녕. 오늘 영상 보면 여름 코디 끝.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봄을 즐기지도 못했는데 벌써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코디 모험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총 58장의 사진들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기 체형이나 이런 것들 맞춰서 좀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제가 사진을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사진 위에 다 IT 다 출처 남겨놨거든요.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 여러분 보실 때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우선은 상하이 다 짧게 입는 형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덥다 보니까 상하이를 다 짧게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팔 형태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7mm 반팔 티셔츠를 착용을 해서 신발이랑 티셔츠의 그런 컬러적인 것들을 잘 맞춰서 더 쉽게 좀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백팩까지 매주면 더 포인트 줄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 코디에 비해서 바지 길이가 더 짧은 그런 형태인데요. 좀 반바지가 좀 짧아질수록 좀 트렌디한 그런 무드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바지 너무 짧게 입으면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던데 그래도 뭐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특히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랑 바지의 컬러 매칭을 해줌으로써 좀 포인트를 준 부분도 있고 파란색이 시원한 그런 무드를 주잖아요. 이런 코디는 뭐 보는 사람도 시원해지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아주 컬러적인 포인트가 확실한 코디입니다. 뉴발란스 신발에 좀 확실한 컬러 포인트가 있고요. 또 프린팅 티셔츠에 스마일 로고가 심플하게 바뀌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옷들이 짧아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비해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신발로 좀 포인트 주시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컬러 포인트 줄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앞에 코디들이 좀 캐주얼한 그런 무드가 있었다면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좀 댄디한 그런 무드가 있는데요. 카라 형태 아이템은 착용만 하더라도 좀 댄디한 그런 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는 카라 형태 티셔츠만 착용하더라도 충분히 댄디한 무드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신발이랑 가방의 컬러적인 포인트를 매칭을 해줘서 좀 통일감을 줬고요. 또 벨트로 좀 심플하게 좀 포인트 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캐주얼 말고 좀 댄디한 무드 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서 반팔 셔츠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반팔 셔츠 하면 아주 아재 느낌의 그런 대표적인 아이템이었는데 세미 오버에서 오버핏 형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캐주얼하게 많이 무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반팔 셔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핏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디도 어딘가 해휴가를 가야 될것 같은 그런 편안한 무드의 코디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지랑 셔츠를 좀 여유로운 느낌으로 해서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착용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또 이런 코디에다가 딱딱한 운동화보다는 이런 형태로 뭐 샌들이라든가 슬리퍼를 좀 착용을 해주시면 여름 무드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 코디는 앞에 코디에 비해서 좀더 스트릿한 무드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셔츠 핏이 오버핏의 기장감도 엄청 긴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좀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디처럼 모자라든가 가방처럼 좀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같이 매칭을 해주면 더 쉽게 포인트 줄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위에는 짧게 밑에는 길게입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형태의 코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여름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바로 흰색 티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흰색 티셔츠가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코디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무난하게 그리고 미니멀한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아이템이 특별하진 않습니다. 상의랑 신발 컬러 포인트 매칭을 해줘서 컬러적인 포인트 준거
너무 좋고요. 여름에 뭐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느낌부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도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죠. 앞에 코디랑 비슷해 보이지만 바지를 슬랙스로 해서 조금 더 댄디한 무드를 냈고요. 신발도 더비 슈즈를 착용해서 더 그런 무드가 있는데요. 특히 신발이랑 바지 컬러가 통일감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특히 여름에 가방으로 정말 포인트 주기 좋거든요. 코스 에코백을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로고 플레이 형태의 가방을 좀 활용하셔도 여름엔 충분히 촌스럽지 않게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깔끔한 그런 무드의 코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 대학생분들 누구나 활용하기 좋죠. 1번부터 3번까지 상하이 컬러는 똑같은데 어떤 신발과 어떤 가방을 매칭했냐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의 코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좀 꾸안꾸 느낌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또 대학생분들도 여름에 이제 시험 기간 때 이런 거 매칭해주면 도서관에서 딱 캔커피 한 잔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디죠. 캐소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옷을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코디 할 수 있으니까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확실히 좀 핏한 바지를 입으니까 슬림해 보이고 좀 깔끔한 그런 무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지금 같은 계절에는 좀 간절기니까 뭐 블레이저에만 딱 매칭을 해줘도 깔끔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건 세미 와이드 핏의 데님 팬츠를 좀 활용을 했고요. 또 신발로 좀 컬러적인 포인트를 줬습니다. 분명 같은 컬러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핏에 따라서 또 다양한 느낌 줄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하면서도 저는 좀 되게 예쁜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부터는 좀 프린팅이 좀 들어간 티셔츠죠. 아무래도 민무늬 형태가 좀 깔끔하긴 하지만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좀 과감하게 프린팅 되어 있는 티셔츠를 좀 활용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이 아크네 스튜디오의 가방인데 컬러가 파랑색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디 전체 무드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런 화려한 가방 같은 경우는 여름에 활용했을 때 가장 좀 빛을 발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방을 좀 포인트 주시면 좋겠고 또 여름에 와이드 핏 안 나오면 또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름에 특히 와이드 핏 팬츠를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보는 사람도 시원해 보이고 착용하는 사람도 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도 좀 미니멀한 그런 분위기 충분히 줄 수 있고요. 또 이 코디 빠지면 섭섭하죠. 미니멀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블랙으로만 매칭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런 코디도 소개팅 때 먹히는 코디라고 보거든요. 슬리퍼가 좀 어렵다면 화이트 스니커즈 좀 변경을 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디도 좀 실패하지 않으면서 좀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코디가 너무 활동성이 떨어져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운동화를 매칭해주셔도 포인트 되겠죠. 특히 나이키 테일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화긴 하지만 좀 깔끔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이런 느낌도 충분히 꾸안꾸 느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코디하셔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이제 여름이니까 컬러를 좀 바꿔볼까요? 아무래도 또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가 블루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렌지나 옐로우 계열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밝은 컬러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디처럼 전체는 다 블랙으로 좀 맞춤하시고 상의만 다 컬러 포인트 주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밝은 컬러를 처음 활용해보시는 분들은 티셔츠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을 다 어둡게 하시면 더 쉽게 활용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형태 아이템이긴 하지만 바지 컬러만 바꿔줬는데도 좀 더 다른 무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바지 형태만 바뀌어도 이런 무드 낼 수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 코디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올리브 그린 형태의 반팔 티셔츠랑 프로핏 형태의 지금 슬랙스를 좀 매칭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댄디한 무드로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죠. 여름 같은 경우에 좀 캐주얼하게 입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무드로 좀 댄디한 무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슬랙스 핏만 바뀌었는데도 느낌이 확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핏을 또 매칭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느낌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입고 싶지만 좀 착용했을 때 핏한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핏의 슬랙스를 매칭해 주셔도 느낌 다르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앞에 코디가 조금 더 밝은 컬러의 티셔츠죠. 라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컬러적인 포인트가 확실하다 보니까 여름엔 너무 무드 좋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밝은 컬러를 도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여름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마음껏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건 얇은 니트를 좀 활용한 코디인데요. 얇은 형태의 니트도 정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앞에 보여줬던 그런 댄디한 느낌보다는 훨씬 위에 상의에 있는 댄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댄디한 코디를 좋아하시는 뭐 30대 또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드 기억해 두시면 좀 어리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 나이에 맞게끔
좀 코디한 느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뭐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저도 레드 계열의 티셔츠는 선뜻 이렇게 선정하기 어려운 컬러인데 확실히 히트텍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컬러 잘 뽑는 것 같아요. 진짜 코디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름에 또 코디 포인트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목걸이로 포인트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스트라이프 티셔츠 빠지면 너무 심심하죠. 뭐 아무거나 걸치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만 매칭을 해줘도 포인트 쉽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이비 컬러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이트 형태로 해서 좀 포인트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미무늬 티셔츠가 좀 심심한데 다른 과감한 형태의 티셔츠는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한번 좀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 중에 뭐 영어 프린팅은 거의 뭐 단골이죠. 빠지면 섭섭한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이 코디를 들고 온 이유는 우선 프린팅되어 있는 컬러랑 신발 컬러의 그런 매칭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컬러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신발 컬러로 포인트 줄 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여름에 운동화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데이브레이커는 꼭 하나 정도 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전체 티셔츠 컬러랑 신발 매칭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글자에 있는 컬러랑 매칭해줘도 좀 센스 있는 코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올 상반기에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거 팬츠 아니겠습니까? 조거 팬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좀 프린팅되어 있는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조거 팬츠 매칭해주시면 액티브 그런 무드 연출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거 팬츠를 활용한 코디인데 앞에 코디가 좀 더 스트릿한 무드가 납니다. 확실히 신발을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무드가 많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에다가 지금 모자 캡으로 컬러적인 포인트를 확실히 줬습니다. 제가 전에 컨텐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상하이로 컬러적인 포인트 주기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캡으로 하나 포인트 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멋진 코디 할 수 있거든요. 대신 밝은 컬러의 캡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상하이 컬러는 최대 무난 컬러를 빼셔야 여러분들 코디 매칭하기 쉬우니까 그런 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또 반팔 셔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올해도 좀 다양한 형태의 반팔 셔츠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이드 슬랫이랑 매칭을 해주면 앞에 반바지랑 매칭하는 것보다 더 쉽게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드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프 반팔 셔츠인데 여기에다가 또 화이트라든가 베이지 컬러 매칭을 해주시고 린넨 소재 바지를 매칭해주면 더 저는 코디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이건 조거 팬츠이긴 한데 약간 얇은 형태의 소재의 지금 조거 팬츠인 것 같아요. 이게 밑에가 좀 많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상의는 좀 어두운 계열로 빼서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대비를 좀 활용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충분히 멋진 코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디는 이제 앞에 코디랑 반대로 상의는 밝게 하의는 어둡게 했는데 또 센스 있게 단추에만 딱 잠가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디테일적인 포인트 될 수 있거든요. 셔츠는 잠가주는 게 미덕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 잠궈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 한 두세 개 좀 해주고 밑에는 자유롭게 좀 떠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주시고 또 이거는 미니멀의 목표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히 반팔 티셔츠에 좀 베스트 형태 아이템을 많이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코스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스 제품에다가 미니멀 백 그리고 크림색 컬러를 좀 매칭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컬러 매칭을 다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좀 잘 입으려면 이런 컬러 매칭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컬러감들을 좀 많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베스트이긴 한데 좀 조거 팬츠에 좀 더 스트릿한 무드가 나서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입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코디가 예쁘다는 생각도 있고 좀 개성있다 이런 느낌들도 있어서 이런 아이템을 연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거는 베스트가 좀 검은색이어서 조금 더 쉽게 활용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 코디 같은 경우에는 로퍼에 양말을 신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센스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코디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난한 하이트 스니커즈를 좀 매칭을 해줬고 검은색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톤보다 훨씬 더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더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베스트 코디 입을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보다는 좀 블랙 컬러를 먼저 구입을 하시는 게 활용성이 좋겠다 싶고요. 근데 이번 거는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바지 컬러 좀 어두운 계열로 해서 좀 무난하게 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신발도 좀 어글리 슈즈를 좀 매칭을 해서 캐주얼한 무드를 좀 냈고 백도 지금 메신저 백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도 좀 캐주얼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코디가 좀 베스트 코디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가장 또 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코디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베스트 코디 4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춰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팔 자켓이에요. 선뜻 가는 아이템이 아니었는데 이 코디를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름에 항상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반팔 형태의 자켓을 활용하면 좀 시원한 무드도 있고 여유로운 핏감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미니멀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여름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더 생기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